영업하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들기 힘든 것은 역기억? 아니요, 저당이라고 합니다. 고객을 만나려면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전화 걸기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전화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초보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고수는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전화를 걸면 그 시간에 통화되는 분들만 통화되거든요. 통화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움직이는 고객도 있고요, 심야에 여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전화 거는 기준은 내가 시간이 남았을 때가 아니라 고객이 바쁘지 않은 시간에 걸어야 합니다. 주말에는 절대 전화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주말에 쉬어야 하기 때문에 정한 규칙이 아닐까요? 물론 쉴 때는 쉬어야죠. 주말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는 분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말에만 통화가 가능한 고객은 반드시 있고요, 그 고객에게 전화하는 영업인이 적기 때문에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고객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물론 안 받는 분도 있지만 받는 분이 있다면 여유 있게 통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영업 실적은 대부분 전화의 양과 비례합니다. 이 역기도 자주 들면 가볍게 느껴지듯이 무거운 전화기도 시도 때도 없이 들다 보면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